정신이 안 돌아온 것 같은데. 그럼 깨워야지.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표정을 보니까 많이 놀란 것 같네. 그래요. 여긴 그쪽이 살던 지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우리 비행선을 옮겼죠. 도망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그쪽이 쓰고 있는 이 특수한 마스크는 내 허락 없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마스크는 내 손짓 하나로 쉽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행동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죠. 혹시 이 마스크가 벗겨진다고 해도 여긴 산소가 희박해서 숨도 못 쉬고 그 자리에서 말 안 해도 알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힘 빼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일단 통성명이나 하죠. 나는 엘도라 행성의 주인이자 제1통치자 신기한 이름이네. 근데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외계인 처음 봐요? 그쪽에서 보기엔 우리가 외계인이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한테는 그쪽이 외계인이에요. 근데 나도 지구인은 처음 보는 거라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네. 뭔가 신기한 냄새가 나는데. 만져봐도 돼요? 피부도 우리보다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자세히 보니까 솜털도 보송하게 돋아있네.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조금 귀여운데요. 어쨌든 본론부터 말할게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이라는 지구인을 유전자 데이터가 필요해요. 우리 엘도라 행성에는 태초의 엘도라인이 지구에서 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귀 안쪽에 별 모양의 점이 있는 지구인이었다고 해요. 그쪽도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구인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죠. 우리 귀가 조금 더 뾰족하고 눈동자가 조금 더 큰 것 외에는 다른 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구인들보다
조금 많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지구의 시간으로 300년 전 다른 행성이 평화롭던 우리 엘도라 행성을 침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 체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광선으로 우리를 공격했죠. 그 공격으로 우리는 많은 형제를 잃었어요. 전쟁은 거의 승리했지만 파괴된 유전자로 고통받고 있는 엘도라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 상태라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우리 유전자의 뿌리라고 알려져 있는 지구인들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우리 유전자를 회복하는 연구를 시작했고 지구에 탐사선을 보냈어요. 우리 유전자 파동과 거의 유사한 유전자 파동을 가진 지구인을 찾다가 당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그쪽의 유전자 정보와 몇 가지 테스트를 협조해서 신체 데이터를 넘겨준다면 당장이라도 그쪽을 지구로 돌려보내줄게요.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강제로 얻을 수밖에 없겠죠. 당신의 기억을 모두 지운 다음 최초의 우주로 보내버릴 수도 있고 멀리 우주의 먼지로 만들어서 그것까지 좀 심한 것 같네. 어쨌든 말하자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쪽은 대답만 하면 된다는 거. 하지만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매너가 있는 엘도라인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걸 갖게 해줄게요.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하면 당신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뭐든지 줄게요. 말해봐요. 뭘 원해요? 지구로 돌아갈 때 말하겠다고요? 좋아요. 우리에게 협조하고 지구로 떠날 때 당신이 원하는 걸 원하는 만큼 제공할게요. 엘도라인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럼 우리 계약은 이 시간부로 성립된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유전자 정보와 신체 데이터를 수집해 볼게요. 사실 조금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가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의 신체를 가지고 무분별한 실험을 한다거나 아프게 하진 않을 테니까. 우리 엘도라인들의 첨단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훼손하지 않아도 당신의 신체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일단 당신의 몸 구석구석 피부의 미세 세포들을 채취해 볼게요. 네, 손가락 우리 엘도라인의 손가락은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데이터를 구축하기도 하고 정보를 내보내 공유를 할 수도 있죠. 지금은 이 손끝으로 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담은 미세한 세포들을 구석구석 빨아들여서 당신의 얼굴에 미세한 피부 세포들을 채취해 볼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당신의 미세 세포들이 내 손가락에 채취되고 귀에 있는 미세 양쪽 귀에 미세한 됐어요. 당신의 피부 속 미세 세포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군요. 굉장히 우리 엘도레인들과 비슷하면서도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네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연구 자료가 되겠어요. 협조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당신의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손을 넣어서 머리카락 속에 있는 미세 세포들을 채취해 볼게요. 머리카락은 유전적인 정보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죠. 아주아주 공들여서 채취할 거예요. 자, 채취해 볼게요.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채취했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당신의 머리카락 속 미세 세포들은 이렇게 생겼군요. 이 속에 굉장히 많은 유전적인 정보들이 있으니까 연구에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이 세포로 당신의 수많은 복제인간들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농담이에요. 이제 조금 다른 걸 해보죠. 어떻게 보면 작은 테스트예요. 이렇게 빛의 에너지가 응축된 기계로 조금씩 빛의 파동으로 당신의 피부를 건드려서 당신이 가진 세포들의 움직임과 몸의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의 흐름과 반응 정보가 데이터화돼서 이 기계를 통해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되죠. 조금 간지러워.
이제 이쪽 귀를 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이제 추출된 당신의 세포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너지가 정말 굉장하네요. 우리 엘도라인들보다 오히려 더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연구 자료로 잘 쓸게요. 이번엔 당신의 몸 구석구석을 스캔할 거예요. 당신의 몸을 하나의 사진처럼 저장하려는 거예요. 그 전에 당신의 몸속에 우리 엘도라 행성의 에너지를 조금 넣어줄게요. 이 기계를 사용해서 꼭 총같이 생겼죠. 겁먹지 말아요. 당신을 해칠 생각은 없으니까. 모든 행성은 행성마다 특수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지구에서 태어난 당신도 지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 에너지가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감싸고 있어서 지금 당신에게 하려는 스캔 작업에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엘도라 행성의 에너지를 당신의 몸에 조금 넣어서 우리 행성의 기계가 당신을 스캔할 때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 스캔 작업 자체가 행성의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에 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엘도라 행성의 에너지를 당신에게 넣어주면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상태가 될 거예요. 긴장하지 말아요. 자,
그럼 이번엔 이쪽 귀에 에너지를 넣어줄게요. 이번엔 다시 이쪽 귀에 에너지를 넣어줄게요. 조금 편안해진 것 같나요? 겁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붉은 빛의 열 에너지로 당신의 몸을 스캔해 볼게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신의 몸속 혈관의 위치와 혈관 속 피의 정보들을 읽어드리는 거죠. 피 속에는 당신에 대한 아주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 붉은 빛의 에너지는 우리 엘도라에 존재하는 신비한 빛이에요. 이 빛이 당신의 피부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당신의 몸속 구석구석에 파고들어가서 당신의 혈관을 스캔할 거예요. 절대 아프거나 따갑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운 빛의 파장이 당신을 감싸면서 굉장히 편안해질 거예요. 그럼 얼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따뜻한 빛의 기운이 느껴지나요?
당신의 혈관 정보들과 혈액 속에 담긴 신체 데이터들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움직이지 말아요. 좋아요. 양쪽 귀를 스캔해 볼게요. 먼저 이쪽 귀부터 어때요?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죠? 이제 목의 혈관들을 스캔해 볼게요. 아직 조금 긴장하고 있네요. 괜찮아요. 긴장 풀어요. 당신의 혈관 속 미세 세포들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군요. 그 안에 담긴 정보들도 저장해 둘게요. 다음으로는 이 파란색을 수분 에너지로 당신의 몸 스캔할게요. 이건 당신의 몸속 뼈와 근육의 생김새와 그 정보들을 파악할 거예요. 이건 붉은빛과 반대로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도 아프거나
하죠. 이제 양쪽 귀를 스캔해 볼게요. 끝났어요. 이게 바로 당신의 근육 속 미세 세포의 모습이네요. 조금 단단하고 거친 느낌이에요. 이것도 좋은 연구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와준 대가로 선물을 하나 줄게요. 우리 엘도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를 당신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요. 나처럼 사물이나 생명체 손끝을 대면 정보들을 자동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당신의 귀를 통해서 능력을 전달해 줄게요. 이렇게 이쪽 귀와 이쪽 귀 손끝을 넣어서 아프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당신 귀 안쪽 점이 하나 있네요. 살짝 별 모양 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움직이지 마세요.
이제 이별할 시간이네요. 당신을 지구로 돌려보내줄게요. 아까 그쪽이 그랬죠? 지구로 돌아갈 때 원하는 걸 말해봐요.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내 행성에 가고 싶다고요? 엘도라에? 그거 말고 다른 걸 들어줄게요. 그렇게까지 가고 싶어요? 친구? 나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요? 무섭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전 그렇게 우리 행성으로 가고 싶다면 같이 가요. 당신이 그렇다면 우리 행성이 어떤 곳인지 그럼 일단 한숨 자요. 여기서부터 우리 행성까지는 지구의 시간으로 240시간 정도의 거리니까 지구인은 우리보다 더 많이 자주 잠을 자야 하잖아요. 우리 행성에 도착하면 깨워줄게요. 그럼 이제 출발.